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이렇게 돼지 탄식을 새끼 꺼져. 이런 씨 돼지 새끼 꺼져? 개 새끼를 봤나? 몸무게는 한 48kg. 나 진짜 있는데? 안녕하세요. 근데 반갑습니다. 청각 장애인인데 괜찮아요? 에. 장애인 비하까지 하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예요? 아니 장애인 비하가 아니라 씨. 아, 좀 닥쳐봐요.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아, 씨발 말이 많아. 이건 제가 신고할게요. 아, 신고하세요. 저거는 적건수는 타락님 이렇게 드릴게요. 싸우세요, 다들. 아, 저 장애인이 있어서 싸운 거예요. 아니, 장애인 비하를 왜 하세요? 그러니까요. 파당님 장애인 비하 왜 해요, 빨리. 자, 죄송합니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왜 아이들 쳐먹고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십니까? 아, 좀 닥쳐요, 씨발나. 아니, 이런 게 웃겨요, 님들은?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아니, 뭐 수준들 웃으면 안 돼. 낮네. 아니, 근데 웃으면 안 돼요? 웃어도 아니, 되죠. 웃음은 자유잖아요. 웃음은 자유인데, 그래도. 아, 네, 좀, 저,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걸로 저기 방 분위기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거 아, 아니에요, 예. 씨발년아. 정치인이야, 뭐야. 아이, 자꾸 욕을, 욕들 하시네. 쳐 나가세요. 본인도 시원하게 한번 하세요. 왜 아, 자꾸 전욕 나가라고 안 해요, 해요. 사람한테. 예, 전욕안 합니다. 예. 누구, 에미? 아, 존나 수준 떨어져, 씨. 누가 한 거야? 지금, 저, 누구 에미라고 한 사람 누구죠? 누구야, 뭐야? 따닥? 따닥님 조심하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누구 의미라는 건가요? 저한테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희 엄마요. 와, 진짜 병신이다, 쟤. 아니,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어머니한테 누구 의미라고요? 꼬랑지 데리고, 씨발, 지 엄마 그냥 욕하네. 와, 할머니를 엄마 팔아버리네, 씨. 그런 것도 외할머니를 팔아버리네. 아, 진짜 지옥이다, 지옥. 와, 씨. 와, 엄마가 없나? 왜 저래? 안 계시니까 저런 아니 이런 거 걸로 자기 좀 엄마 웃지 비하고 마세요. 왜 자꾸 이런 거 봐도 패드립 치고 이런 거 봐도 되게 좋아하네. 어떤 새끼야? 누가 웃는 거야? 토토 양정팔이 이거 왜? 웃어주니까 소나무 계속 새끼. 하는 거지. 아, 왜 웃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아이 그런 거 웃지 마세요. 아니 뭐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지? 아 이거 좀 웃기네 근데 씨발.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지. 이거는 유치원 때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아 존나 웃기네. 네. 아씨. 아니 자꾸 양쪽팔림이 저 신고한다고 협박하잖아. 얘네들 너무 미친놈들 같아요 여러분들. 아 나갈까 그냥? 아 알겠어. 나가 나가 씨발 나갈게. 이 개 X같은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쓰레기 새끼들아. 버러지 같은 새끼들. 에휴 나가라. 예. 지옥이다 지옥. 매너방, 오케이. 매너방 좋다. 코튼이에요. 안녕하세요, 코튼이.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이런 씨. 안녕히 가세요. 아, 이 새끼가. 견제 존나 당하네, 오늘. 진짜 잘 생겼던데. 안녕하세요. 웬만한 길거리에 반갑습니다. 거기서 이게 아, 보통 얼굴이라도 잘 생기면 키가 작던가 막 이렇게 멸치 새끼들 아, 일단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해 좀 이렇게. 키도 크고 진짜 존나. 예빈이 나 씨발 알겠는데. 네, 아 누가 들어왔어요? 아, 저 노래하는 거 듣는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다름 아니라 이제 저 남자다의 이제 얼평을 받고 있는 시즌이 왔었거든요. 뭐라는 거예요? 그 난청이 있는 건 저도 말을 하겠는데. 좀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쓰잘데기 없는 잣담을 떨다가 예. 서로 얼굴 같은 거 평가해 달라.
아, 이런 서로 얼굴 나와가지고. 공개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남자들이 평가해주는 얼굴이 나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저분이 좀 궁금하셨나 봐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아, 자기 얼굴 어떻게 생겼나. 네, 평점 좀 매겨달라. 제가 좀 아무래도 그 좀 방에 계신 분들은 소수고 제가 아무래도 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불특정 다수들이 평가하는 얼굴이 진짜 얼굴이 아닐까요? 네. 아, 그렇죠. 남자다님 그러면은 사진 뭐 저 뭐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 하나만 주세요. 아, 제가 인스타 그 게시물이 없어가지고. 아, 그럼 사진은 어떻게 뭐 그 기로넷으로요? 카톡으로 맞죠, 카톡으로. 기로넷으로 올리시죠? 그딴 거 몰라요 제가. 아, 그럼 네, 안 볼게요. 문맹이라서 기론에 이런 거 모르고 카톡으로 쓰는군요. 어떻게? 아, 답답한. 그 코트님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아, 닥치세요. 말하... 알았으니까 씨발. 아, 그 정말 말 맞네. 아, 답답하네 이 인간 얘기할 때마다. 근데 노래하는 코트님 진짜 방송하시는 분 맞아요? 예, 진짜 하죠. 그럼 가짜로 합니까? 남자다님 어디 갔어요? 그러면 제가 방을 한번 더 늘려보겠습니다. 맞는지. 방을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시청자도 들어오는 건데. 그 이게 진짜 맞는지 검증이 바로. 예빈이님 그냥 아프리카 TV에서 노래하는 코트 검색하시면 되잖아. 어, 아이고 씨발 방을 열다 열다. 씨발 검색하시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아, 그나저나 저 이 방에 여자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아, 씨발 나갈게 그럼 개새끼들. 와, 코트 진짜네. 카즈아, 내가 아까 이 방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아, 나가세요 씨발. 오자마자 왜 욕짓거려? 아, 왜 이래 나가세요. 요즘 토크나네 이 새끼들. 코트 죄송한 나가주세요. 아, 왜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 하시는 일이 뭐예요라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아니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아니 그냥. 그 따당님이 님요 존나 했거든요. 부탁 드릴게요. 따당님이? 아, 이방 패드립방이구나? 네, 네, 맞아요. 아,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따당님 소리 끌게요. 따당님 방송 욕심 존나 많던데. 뭐라고요? 따당님 방송 욕심 많던데. 방송 욕심? 네. 다들 너무 싸우지들 마시고요. 아, 네. 저분 나가면 초대해주세요. 잘 됐네. 아, 뭐야. 강퇴당했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래하는 코트님. 본인의 몸무게와 키를 지금 기입하신 게 맞나요? 네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아, 그냥 웃겨가지고요. 스스로 생각해도 웃겨요? 네네. 와, 노래하는 코트. 아, 좋아 죽네, 아주 그냥. 천식 좀 있으신 것 같은데. 161, 40, 아, 83kg란 얘기죠? 네네. 유도 선수 선출 아니세요? 혹시?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기 방장님. 네? 방제가 너무 마음 아프네. 몇 살이세요? 저 17이에요. 17이라고요? 네. 어우, 17에. 아니 근데 지금 그 정도의 그 덩치를 가지고 계시면은. 네. 아, 근데 잠깐만요. 방장님. 네? 왜 이렇게 자꾸 계속 웃어요? 아, 즐거워요? 제가 들어오니까? 아, 코트님 너무 자주 보여가지고 요즘. 아, 요즘에? 네. 아, 그래요. 아. 소화비만이세요? 아니면은 좀 이제 나이 먹고 나서 살이 좀 찌신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가지고 2년부터 갑자기 조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하실 때도 소리를 먹으시네. 먹는 소리에 말할 때도 발성 자체가. 아, 좋아 죽네. 깡네 걷어 차불라. 그만 쳐서 개 같은 년아. 아, 좋아 죽네. 이 새끼도 뭐 웃음 가스 처마셨나. 아니 살면서 웃을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게 웃기지 않는데. 전방은 뭔 패드립 치니까 뭐 패드립 듣고 좋아 깔깔거리고 병신들 아주 지랄발광들 하네. 아, 진짜. 깡네 걷어 차불라 개새끼들. 아우 시끄러워. 네. 아, 방정님. 네? 몇 살인데요? 네?
몇 살인데요? 아, 이거 씨발 귓구녕에도 살쪘나 이 씨발. 대화 존나 안 되네. 아니 내가 발음이 안 좋나요, 여러분들? 아니 17살이라고 아까 했는데. 얘기를 했어. 아, 17이라고 했었어요? 네. 아, 그건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서 그래요. 아, 예, 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17살이시라고? 네. 17살이고. 17살 몇 년생이죠? 저 07이요. 07년생. 07인 거 맞죠? 07. 07년생. 너드남님. 네네. 너드남님 좀 죽으시면 안 돼요? 아, 전 살아야죠. 아, 왜냐면은 방송할 때마다 따라오는 거 유튜브 그 저 풀영상 댓글에도 네네.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던데 제가 앞으로 너드남님 앞으로 그럼 지우기 들어가도 되나요? 뭘 지워요? 따라오지 말라고 아니 소리를 꺼버리는 거죠 너드남님 닉네임 보일 아, 때마다 아 죄송 아 제가 근데 방송에 타는 게 목적이면 네네 좀 재밌는 걸 가지고 오세요. 아 근데 저는 막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좀 웃기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웃기잖아요. 안 웃기잖아요. 근데. 아 노력해보겠습니다. 소리 끌게요. 왜냐면 소리 끄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요. 161에 83kg 여성분. 네네. 다이어트를 좀 해볼 생각은 없어요? 네, 생각이 없습니다. 아 왜요? 왜죠? 남자들의 그런 그 시선을 받고 싶지 않고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충분히 제 몸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반성님 소리 끌게요. 아 잘하셨네. 네, 좋았어요. 잘하셨어요, 방장님. 아니 손은 빠르시네. 강태도 아주 빠르시고 너드남 좀 내려주면 안 될까요? 예, 제가 데리고 다니는 개새끼거든요. 와. 예. 네네. 그 잠깐 지진 방지기 좀 채울게요. 예, 좋습니다. 아 그래, 161에 83kg님. 네.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남자한테 인기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네.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인기를 아... 얻으려고 하세요? 아, 저는 약간 지금 동갑한테 인기가 많아지고 싶은데 동갑 네.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박하영 루트를 타는 거죠. 그건 조금 자취를 하시고. 아, 자취는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전부 다 방 집으로 데려와서 라면 끓여주고. 아, 예. 그 친구들의 엄마가 되는 거죠. 에바 아닌가요? 네, 그건 그쵸? 좀 그렇고요. 네. 그래요, 그래요. 니들은 나 아니면 어쩔 뻔 봤냐. 이거 좋잖아요. 아. 네. 161, 83. 그러니까 161, 83은 좀 심했네. 아, 백선님. 아니, 나도 17살 때 저렇게 네. 돼지가 아니었는데. 와, 근데 조금, 괜찮네요. 네. 나 76kg였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키가 확 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00, 175였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내가 181이 됐거든요. 우와. 얼마 차이 안 나네요? 뭐 어떤 게요? 그러니까 175에서 181 되는 게 좀 차이가 안 나네요. 아 근데 어쨌건 지금 님 같은 그 멸치 호빗 어조비 새끼보단 낫죠. 제가 왜 호빗이에요? 프리백수님 인증 가능? 아 인증 못해요. 뒤지세요 그러면은. 네. 상남의 자식이네요? 이제 방장님. 네네. 그렇다면 저기 뭐 전혀 이제 외적으로는 관리하고 싶지 않은데 남자들한테 좀 관심을 받고 싶다는 건가요? 아, 네, 그렇죠. 그 영화 악인정 보면은 그 마동석 님께서 이렇게 샌드백 때릴 때 그 안에 들어가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좀. 아니, 여성분한테 말이 좀 심하시네요. 프리백스님 소리 끌게요. 난 소리 끄면 그만이거든요. 예. 방정님. 네?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죠? 뭘가 왜예요? 168kg이 뭐 잘하시는 게 뭐 있어요? 저 다 잘하죠. 뭘 잘하는 거야? 밑도 끝도 없네. 아 씨발 너스레 타입이네. 딱 아무것도 못하면서 뭘 잘한다는 거야? 맞아. 뭐든 다 잘하죠. 재미없어요 근데 방장님. 이 역으로는 좀 아니다. BJ들은 백풍의 가치를 알까? 오, 방제 좋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네네네, 맞아요, 노래하는 코트예요.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아, 저 새끼, 사칭하는 새끼는 강태식 기준이야? 방장님. 방장 없는 거야? 아, 없잖아, 방장. 아유,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네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전 37입니다. 네, 나이가 좀 너무 많은가요? 아, 뭐야, 이응이 왜 또 두 명이야. 두 명이네. 강퇴하시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예. 왜 두 명이에요? 누가 나 닉 바꿔? 아, 제가 바꿨습니다. 이게 뭐야? 강퇴님 몇 살이세요? 네, 혹시 방송하세요? 예예예. 예, 예. 나가주세요. 아이씨 발. 개청자들 쪽지 보내나봐. 이제 존나 욕먹을 코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 아, 반말방이네. 어, 반갑다 얘들아. 어. 안녕. 안녕 안녕. 코트 형 하이. 어, 하이. 정색인 누구야? 뭐 이 방 뭐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닉네임 뭐 누구야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겠어. 코트 형 하이. 어, 반갑다. 아, 코트 형 잘생겼어. 알아. 나 요즘 외모가 무리. 나 알아? 알아. 알아. 왜 잘생긴 애들은 알잖아. 느낌. 알지. 살 좀 빠진 것 같다. 느낌 알지. 살도 좀 아, 빠지고 알지? 머리 스타일도 좀 약간 좀 그 유아인 컷 해가지고 좀 약간 그 느낌 나지. 근데 사실 나는 형이 좀 이제 짠해. 뭐라고? 살이 좀 빠지니까 좀 불쌍해. 형 불쌍하다고? 어. 진짜 불쌍한 건 네 자신 아닐까? 나는 있잖아. 난 진짜 이해 안 가. 토크온에서 나한테 막 불쌍하다 그러고 그래. 뭐 퇴물이니 뭐니 방송 좀 잘 되냐? 오늘은 풍선 몇 개 받았냐? 이러면서 빈정거리는 애들 있잖아. 아니 나는 매단적으로 난 걔네들이 제일 불쌍하거든. 내 입장에서. 그래? 그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저 새끼 잘라라. 웃지마. 어? 재미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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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했는데? 왜요? 전 여친 얘기하면서 개소리 하잖아. 쓰레기 같은. 아, 왜 개소리 한 적 없어요. 왜 물어본 건데. 리얼 강퇴 좀 해줘. 아, 왜요? 아니, 개청자 꺼져. 어, 고마워. 아니, 불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너무 의도가 보이니까 이제 지겨워서 그래, 사실은. 재미없거든. 그래? 저 버거리님한테 메시지 왔는데요, 코트님. 그럼 왜 자꾸 읽고 있니, 그거를? 네가 그거 차단하면 되지, 임마. 형님 지금 몇 명 보고 있어요? 지금 2000명 좀 넘어. 와우. 코트님 제 친구가 진짜 팬인데. 어쩌라고? 그래. 어쩌라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자꾸 내가 말을 이렇게 거지. 하는 이유는 어. 이런 반응들이 너무 나는 지겨워서 그렇다. 미안하다, 얘들아. 나도 성격이 좀 참을성도 많고 성격이 좋고 내가 진짜 관종이고 그랬으면은 아 코트님 뭐 아, 반갑습니다. 아우 방송 자주 봤어요. 이러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어 내 지금 좀 지겹네 이런 것들이. 코트님 그 토크에서 잘생겼다는 얘기네. 소리 끌게. 꿈빛 소리 끌게. 어 잘생겼다는 얘기네. 소리 끌게 너도. 어 어우 지겨워. 지겹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좀 약간 좀 그 권태기한 것 같다 토크원에. 개새끼들아. 어 이제 미궁의 가치를 알고 있나요? 예, 뭐라고요? 님 말하는 거 아닌가? 백풍의 가치를 알고 있나요? BJ는 백풍의 가치를 알고 있냐고? 그게 왜 궁금해요? 별풍선 100개의 가치를 알고 있냐는 얘기야, 지금 나한테? 만 원 아닌가? 일반인이 느끼는 만 원이랑 같은 가치라고 생각을 해야지. 손도 뒤지게 느리네. 비응신 새끼. TTS는 존나 못 쓰네. 아 씨발 죽어 개새끼야 좀. 아우 지겨워. 아우 나 니네도 지겹다. 미안하다. 맞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잘생긴 사람 그러니까 못생긴 애들한테 그러면 이제 실례했기 때문에. 에. 아 프리백스 이 새끼. 아 누구세요?
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 이 씨발 뚱땡구야, 이 개들이. 근데 이 씨발 어머니년아, 이 개새끼야, 견화가의 소리 끌. 아, 이 새끼야 방장이네. 에휴, 비영신 새끼. 진짜 쓰레기다. 말 예쁘게 하는 방이라는데. 야, 이런 새끼들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 나이 처먹고 아직까지도 저렇게 뭐 욕 같은 거 계속하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좀. 왜 그만. 어. 그만. 아 진짜. 쟤 아직도 욕하고 있나요, 님들아? 꿀대지. 아. 필라테스. 이 말새끼 TP 커 끄고 더. 아직도 안 해. 와 사람인가? 분들? 비우신. 자지 보지 자지. 아니 필라테스야. 아 광태 왜 하는 거지? 언럭키 신테일 같은 새끼가. 코트야 오늘 도쿄온 마귀 백다 키우키우. 애들 빡세네. 아 연기 대본방이네. 아 연기 대본방은 좀 그만. 코트야 뭔 놈의 혼술방이 이리 많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 아 야 뭔 소리야 이거. 아 시발 좀 끄고 해라. 게임 할 거면 걸어지 새끼들아. 아 꺼져 돼지 새끼야. 꺼져 꺼져. 안녕하세요. 어? 꺼져라고 돼지야 꺼져. 안녕하세요. 정상인이 단 한 명이 없네. 미쳤다 이거. 방 쳐돌았다. 안녕하세요. 성적 탐방 그거 없다. 와, 아니 오늘 단체로 약간 좀 그런 날인가 보다,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말씀 나누는 거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란쥐님이 꼰대라는 표현을 오레오님께 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오 맞아요. 오레오님은 그 꼰대라는 단어에 기분이 조금 그렇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두 분이 계속 이성적인 논리로 대화를 하시지만 저는 감정이 상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레오님이 중재를 아주 잘해주시네. 네, 오레오님이 꼰대라는 단어에 이미 마음이 조금 상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맞아요. 왜 아, 그런 아, 표현을 아, 하셨는지 여쭤봤을 때 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다시 물어봤을 때 감정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오은영 박사님 그래서 네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다 알았는데 자꾸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좀 지겹네요 좀. 네. 바로 대한 씨발. 아이 정말 내가 좀 참을 걸. 에. 아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아이 참아지질 않네. 에.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 네. 문제야 누구 노래예요? 너 술을 마셔도 문제야 있잖아요. 누구 노래죠? 저 잘 모르겠네요. 어, 누구 노래지? 노래하는 님도 노래 잘 하시나요? 아, 저요. 노래 네, 노래 좀 하죠. 못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오, 진짜 코트 목소리랑 비슷하네요. 네네네. 어우, 재미없어. 소소하게 내가 이번 갔었나? 글쎄요. 안 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하도 봐요. 좀 방들이 뭐 되게 쓸데없는 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갔었구나. 오케이. 3페이지까지 넘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10부피는 좀 재미가 없다, 노잼이었다. 10부피요? 10부피들이 왜 이렇게 10부피라고 하면서 욕을 먹을까요? 그건 인프피 아니에요, 10부피는? 전 이프피, ISF. IS는 괜찮은데요? 아, 네네네. 어쨌든 IS 재미있어요. 특징이 뭐였죠? IS요? 네네. 거칠죠. 거칠던데요? 거칠다고요? 네. 어, 저는 절대 거친 사람은 아닌데. 현실적이라고 나왔어, 현실적? 현실적인 게 가장 크죠, 특징이. 저랑 잘 맞네요. 그렇군요. 네, 저도 저는 인프피예요. 반갑습니다. 아니, 소리 끄겠습니다. 저 위에서 인프피라고 하는데. 아, 저 인프피랑 절대 얘기를 안 하는 타입이라서. 코드님은 인프피 알고 어떻게 되죠? 저 ISTP요. 아, 인티. 인티가 아니라 IS. 아, ET. 어. 아, 대상 죄송. ET. ISTP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늘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랑 MBTI 같으세요, 일단. 아, 같으세요, 아예? 네, 네. 아, 그럼 칠춘하시죠? 아, 혹시 T가 몇 프로세요? 그런 건 뭐예요? 아, 그 퍼센테이지. 아, 그런 것도 나와요? 검사할 때? 아, 네, 네, 나와요. 어, 근데 거. 제가 네. T가 굉장히 높을 거. 왜냐면은 제가 ESTJ였었거든요, 원래. 네. 자수할 때 ESTJ였었고 복귀하고 나서 방송 열심히 하다 보니까 ISTP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T가 둘 다 들어가니까 T는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어떤 아주 굉장히 좀 시그니처 같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도 퍼센티지는 낮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모르니까. 그래요. 또 뭐 좀 그러면 제 성격이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제가 그런 걸 판단을 드릴 순 없죠. 아이고, 씨발. 그럼 좀 판단을 좀 해봐요. 네? ISTP 특징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제가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뭐 다들 통하는 건 아니고 대중적으로 ISTP는 보통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큰 게 연락이 잘 안 된다. 연락이 잘 안 된다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좀 공감 못 해요. 나도 공감 못 해요. 근데 이거 공감 못 한다고 얘기하면요, 그래서 너의 연락 못 함의 기준이랑 다른 사람의 연락 못 함의 기준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 카톡 1 남아있는 거 못 보는 성격이라. 나도요. 아, 그쵸? 예. 그리고 또 그거 있어. 약간 익스트림 스포츠 즐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저 바이크 타요. 저는 익스트림 스포츠 못 즐겨요. 저는 바퀴가 있는 것 있잖아요. 네네. 킥보드, 자전거, 그리고 오토바이. 예. 자동차. 제가 운전을 못 하겠어요. 아, 그건 아무래도 그, 좀 저 본인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그런 거니까. 경제 상황이 아니라 면허도 따고 다 해봐도 무서워도 못하겠더라. 아, 잠시만요, 부르릉님. 네네. 왜 갑자기 듣고 있다가 미친놈처럼 그래서 너터로 좀 주세요. 아니, 이거 맥인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뭘 맥여요? 뭐 갑자기 아, 경제 상황이 왜 나옵니까? 아니, 경제 상황이랑 안 맞물리니까 차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경제 상황이 아, 차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자, 아니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진정들 하시고요. 저는 타격받지 않는 게 일단 참을게요. 네, 진정들 하세요. 안 참으면 어떨 건데요? 안 참으면 어쩔 건데요? 안 참으면 오줌 싸라지 진짜. 네. 어, 이거 이 시간에 뭐 토크하니까 사람이 뭐 가짜나 보여? 아니, 그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들 진정들 하시고요. 아니,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일게요. 저도 받아들일게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받고 받겠습니다. 아, 스트림 꺼져, 개새끼. 소리 끌 거야, 너. 병신아, 제발, 진짜 꺼지라고, 도태나마.
아 누구세요? 너 그 새끼잖아. 나 따라다니는 새끼 그만하라니까? 시청자들이 아니, 싫어하잖아. 그만하라고 너. 아니 왜 자꾸 쫓아와 짜증나게 진짜. 나 네가 싫어. 저 처음 봤는데 재미도 아니 진짜 누구 뒤질래 너 진짜? 아니 누구신데요? 아 이 새끼 여러분 이 새끼 진짜 싫지 않음? 아니 아니 네 목소리를 안다니까 너도 난 병신아. 아이디를 아, 왜 자꾸 바꿔갖고 와. 내가 소리 끄면 끌수록 또 다른 아이디 가져와가지고. 아, 보통이는 차라리 여자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넌 자꾸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자꾸 거들잖아. 그리고 대화를 자꾸 맥을 끊잖아. 아니 처음 봤어요. 누구세요? 외로우면 네가 방송 켜가지고 네가 방송하면 되지. 왜 자꾸 그 관객석에서 어? 무대 위로 난입해가지고 이렇게 방해하고 왜 그래. 술도 아니, 안 처먹었으면서. 너무... 토크는 할 때마다 들어와 있는 게 난 너무 소름 돋아. 너 진짜 거짓말해. 내가 진짜 너 아, 이제 거의 그 랩배틀이 된 것 같은데. 아 나 너무 지겨워 죽겠네. 아니 재미를 주던가 그러면 너도 남아. 왜 와가지고 느닷없이 왜 그래. 며칠째야 지금. 그만 따라와. 너랑 같이 있는 게 싫어. 너 풀 영상에 네 목소리 나오는 거 계속 들으면서 너 그거로 자위하지. 너 그게 네 인생 하루에 네 안군이지. 근데 나는 싫테니까. 아 근데 저 왜, 진짜 처음 봤는데. 왜 너가 아니. 네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왜 내 네 능력에 반비례하는 짓을 해. 왜 그래. 아니 진짜 처음 봤는데 왜 갑자기 누구신데. 너 왜 자꾸 영업방해 하니. 아니 진짜로 누구세요. 아니 누구 진짜 누구세요. 아 소리 꺼야겠다 씨발. 아 진짜로. 아 방장님 저 방장님 좀 안 계셔가지고 광대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냥 내가 저 새끼 소리 꺾게요. 아 짜증나. 그냥 마이크 끄시는 게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진짜 따라다니는 일 때문에. 아, 아 만약에 내가 실제로 뭐 이렇게 밖에서 야방을 하거나 모바일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방송하고 있었으면 저런 새끼들 옆에 있었으면 바로 그냥 카프킥으로 그냥 차가지고 저 새끼도 그냥 다 쓰러뜨릴 텐데. 이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 좀 뭐라고? 치세요. 아니 부르릉 예. 예. 아니 지금 뭐 해보자는 건가요? 아니 저도 뭐 분위기 별로... 심각한 거 안 보여요? 예 적당히 하시죠. 예 씨발 저 껴들고 난리야. 좀 치시네 뒤질라고. 아무튼 그래서 뭐 저 휴님 네네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ISTP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좀 즉흥적이고 좀 즉흥적이고 좀 왜 밖에 잘 안 나가려는 편인 사람들도 많고 결정하는 걸 좀 결정장애 있다? 제가 장애보다 미루는 편?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마감 기간이 만약 30일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30일 끝끝끝 맞춰가지고 하는 아, 그런 벼락치기. 사람들 네 벼락치기 그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 많다 하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 타입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근데 전 진짜 그냥 저 놀러도 따고 차도 집에서 사준다 그랬는데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휴니 네? 스포츠 싫어하십니까? 아, 말했잖아요. 싫어요. 좀 무거워. 머리도 왜 스포츠 머리입니까? 네? 아이 재미없어 씨발 부르릉님. 아씨 그 남들한테 주어들은 그런 드립 같은 거를 남한테 써먹는 게 적시적소에 써먹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이제 클론 같은 새끼들이야 이런 새끼들이.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어디선가 BJ가 쳤던 재밌었던 드립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주어들은 것 같다가 남한테 써먹으려고 하는 지가 아주 참 그 저기 그 예? 그게 없다는 거지. 노래하는 코트님 주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예. 노래하는 코트님 뭐요? 아니 뭐 재미없었던 건 인정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없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뭐 제가 뭐 이 뭐 조리 돌림 당해야 됩니까? 그럼 왜 그딴 드립을 치세요? 아 매번 재미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 재미를 주려고 하세요? 재미없는 사람이 재미 대가리가 없으니까. 예? 저 재미 예, 예. 그만하시죠. 예. 휴님. 네.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 네네. 저 혹시... 바퀴 달리고 다 무섭죠. 휴님. 차근. 네. 휴님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60이요. 160. 몸무게는? 왜요? 아, 80kg 넘을 것 같아서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네. 아, 목소리가 있긴 한데 저 담배도 안 피고 80kg 안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스타그램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저 인스타 안 해요. 저 SNS를 안 해가지고. 왜요? 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안 하세요? 아 저는 그런 거 좀 업로드하는 거 귀찮아하는 편이라. 친구는 있어요? 네? 친구 친구 있죠. 사회생활도 하고요. 아 그래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라 집에서 일해요. 무슨 어떤 프리랜서? 미술 관련해서 일합니다.
아, 그림판으로 그림 그리는 거요? 그림판은 왜 캐치마인드 하면서 자꾸 저기 미술적으로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세요? 뭐라고요? 아니 왜 집에서 캐치마인드 하시면서 미술적이랑 관련 있다고 구라치시냐는 얘기죠. 어, 뭐 믿건 안 믿건 본인 자유죠. 장난이에요. 장난. 조크 조크 웃자고 한 얘기고. 기분 나쁘시진 않으시죠? 휴님 이런 뭐, 걸로 막 일일비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타격을 받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 자꾸 여자분 학교 한 분 계신데 이거 왜 씨발 새끼가 아까부터 자꾸 옆에서 곁다리 놓네. 이 씨발남이 진짜 한 대 맞으려고 그러나? 야 너 뒤질래? 아까부터 씨발 자꾸 개아리를 틀어 어디서? 어? 씨발 뭐 해보자는 거야? 어? 그 인사도 안 되는 새끼가 자꾸 씨발 앞에서 얼쩡거리네. 너 뒤질래? 아, 아, 어? 아 빡치네. 내 졸로 보이냐? 어? 그만하세요. 조심해라. 이? 그만하세요. 서로 조심하는 게 좋아. 그만하시라고요. 나도 나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 그만하시라고요. 어, 두 분 싸우세요 지금? 저 건달 출신입니다. 건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르릉님 건달이에요? 예, 출신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지랄 하고 있네. 새끼들이 뭐 경상도 사투리 쓰고 막 그러면 씨발 지들이 다 건달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건달일 수도 있잖아요. 아, 저 새끼 내 밑에서 오줌물 받아 먹던 새끼인데 뭔 소리예요? 아, 달건이구만 그러면. 휴님, 노래하는 코튼 저분이 진짜 센 분 같은데 저는. 말할 때 말 막는 새끼들 소리 끄는 게 답이야. 휴님. 인정합니다. 네. 미술 쪽 어떤 일 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이거 방송 전에 나온 거. 근데요 휴님. 네네. 휴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토크온에서 워낙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뭐 타격이 없다. 근데 저도 토크온에서 워낙에 뭐 이렇게 막 직업 가지고 나이 가지고 사는 곳 가지고 뭐 이런 걸로 구라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 일러스트 그래요. 일러스트레이터예요? 네. 아 그럼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요. 뭐 이번에 좀 외주 좀 들어왔어요? 어, 외주도 받고 일반인들 그런 그림들도 그리고 해요. 그림 그리는 거 옛날에나 예전부터 좋아하셨구나. 대답. 아니 제가 대답. 아 네네 좋아해요. 대답을 해야 대답. 남자가 얘기하는데 빨락빨락 대답을 해야지. 얘는 안 그렇습니까? 씨발 새끼를 봤나. 아니 또 왜요 편 드는데. 내가 니한테 내 편 들어달라고 얘기 안 했다. 너 많이 거슬린다. 어? 이거 만나던가 이거 뭐. 씨발 새끼 봤나. 이 개새끼 너 뒤질래 진짜? 어? 와 빡치게 하시 진짜. 진짜랑 가짜를 구분해라 부르릉아. 예. 아니 그나저나 그럼 휴님. 네. 왜 내가 뭐 질문하고 말 거는 게 귀찮으세요? 아니요 그 일반이 아니라 그 방송 그거라가지고 조금 불편하네요. 불특정 다수들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휴님에 네. 대해서 단 한 명도 비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예. 내가 휴님을 존중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방에서 저한테 거슬린 새끼는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너요. 또 시작이네. 살짝 뭐 지고 들어가니까 뭐 진짜 지는 줄 아나. 웃음이 나오나 보지? 아 그럼 뭐 웃까? 몇 살이고? 니 몇 살이고? 와. 니 몇 살이고? 세상 좋아졌네. 몇 살이고? 니 몇 살이고? 니 몇 살이고? 이거 뼈다귀 해장국 먹고 뼈다귀 남기면 그거 옆에서 쭉쭉 빨아먹던 새끼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막 자꾸 막 기어오르고 그러네. 난 너의 본질을 볼 줄 알아. 목소리 톤만 들어도 족밥인 게 티가 난다. 반말하지 마라. 댐비지 마라. 반말하지 마라. 댐비지 마라. 안 댐빌 테니까 반말하지 마라. 댐비지 마라. 안 댐빌 테니까 반말하지 마라. 니 똑같은 말. 댐비지 마라. 니 말 그거밖에 안 들어. 댐비지 마라.
아, 새끼 완전 갈지 마. 덤비지 마라. 똑같은 말만 하지 마라. 덤비지 마라. 똑같은 말만 하지 마라. 슈님. 대기지 마라. 네. 슈님. 네.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슈님한테 말 걸 좀. 어, 싸가지 없는 새끼 여자한테 말 함부로 하네. 아, 기사도 정신에 물... 어긋나는 행동 하지 말라 그랬냐 하라 그랬냐. 기사도 어? 물소새끼가 씨발 기사도 지랄하네. 휴님 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와 씨발 진짜 사랑꾼 납시다. 사랑꾼 납시써. 무례했다면 미안합니다 휴님. 대답해 이 개새끼야. 이거지. 대답 안 하냐? 방장분이 안 계시니까 대답을 빨리 해야지. 대답을 안 하면 내가 열받잖아. 너 죽고 싶으세요? 에? 대답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유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방송이라는 게 이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재미를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다른 분들 좀 비하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시비 걸게 되고 막 그런 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휴님께서 진짜로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대답 안 하냐? 재밌네요. 재밌어. 재밌나요? 저 여유 있는 재밌어. 척. 기분 나쁘면서 여유 있는 척. 이것저것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고 있잖아. 재밌나? 재밌어. 닥쳐이 병신 새끼. 닥쳐이 병신 새끼야. 이런 한심한 새끼를 봤나. 휴님. 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매일같이 일하시는데 뭐 좀 직업 만족도 같은 건 있으시고요? 네네. 나중에 제가 좀 외주를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사양할게요. 사양은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하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방장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우유가 떠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샤워하고 있어요. 부르릉님 강퇴 좀 해주세요. 아까부터 패드립 치고 저 지금 슈님한테 막 성들이 존나 쳤어요. 아니 그런 적 없어요 진짜. 아 이제 와서 저 새끼가 도망다녀. 유성님. 네, 권력 휘두르기 전에 싸우지 마세요. 아, 이게 예. 싸우는 게 아니라, 아, 이 전 상황 못 보셔서 그래요. 아니, 휴님, 말씀 좀 해보세요. 부르릉님이 휴님한테 네. 얼마나, 아, 휴님이 증명해줘, 휴님! 휴님? 네. 부르릉님 강퇴 해야 아닙니다, 될까요? 아닙니다. 안 해야 될까요? 절대 그래 안 했어요. 아, 진짜 안 했다고요. 휴님이 당하신 거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들었죠, 방장님? 아니, 휴님 패드립 안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패드립 언제 했습니까? 아니, 방장님. 네네 노래는 보통 휴님한테 얘기 들으셨잖아요. 당사자한테 방장님 방관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와 정말 진짜 갈지마오네죠. 사람 잡겠어. 방장님. 네 그 코트님. 판단이 잘 안 되시나 보네. 누구지로 노래하는 코트님? 예예 말씀하세요. 그 뭐냐 보내기 전에 좀 조용히 하세요. 그게 이거지. 이런 시발 새끼들을 봤나? 시발 남은 세대네. 에? 남은 세대였어. 개새끼들. 아무튼 뭐 니들 마음대로 해봐. 예? 용암펀치님 뭐예요? 용암펀치는 내가 소리 꺼놨었어요. 그래요? 예. 이런 완전 나가린데. 아, 네, 제가 상황을 못 들어가지고. 그니까 부르릉님이 네. 들어오자마자 휴님한테 성드립 치고 패드립을 쳤어요. 내가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랬더니 저한테도 패드립 치더라고요. 아직 코트님, 요 똥통 같은 토크는 있어도 패드립하고 성드립은 안 칩니다. 방장님은 절대로 분별력이 없으시네. 나갔잖아요 결국. 봐봐요. 이러니까 방이 망하는 거지. 아, 근데 여기도 제 방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방 관리는 해주셔야죠. 아 그래요? 노래한 코트님 보내도 돼요? 또 날 강퇴한다고 하는 거 봐. 에이 개새끼. 아, 알았어, 에이 씨발라마. 하라고 이 개새끼야. 에이. 그러게요. 진짜 안 해?